까진 나. 오늘은 그림이기를 해볼게요. 해줄게요. 두 번째 그림 하는 날. 해줄게요. 학교에, 읽을게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했다. 그리고 알림장이 썼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집으로 갔다. 여기 그림 좀 모르겠지만 좀 아니 여기 눈잘못 이거 소리 못 듣는 사람 됐고 여기 그림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 알려줄게요. 이거 의자, 이거는 책상, 이거는 영어 수업책, 이건 저예요. 이거 길쭉한 거는 여기 보이죠? 이거는 연필. 그리고 또 여기 이 네모는 보면 매트예요. 친구들은 입을 안 썼어요. 안 했어요? 여기 연필이고, 여기 연필 알죠? 연필, 절고, 이거는 알림장, 그리고 또, 이건 밥 먹는 모습, 이건 저고, 이건 밥, 의자, 책상, 그 다음에, 이건 가방, 이거는 버스, 이건 저예요. 그 다음에 OX 퀴즈 타임! 오늘은 OX 퀴즈 해볼게요.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했다. OX 1, 2, 3, 4, 5. 정답은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5인 사람 진 거예요. X인 사람은 이긴 거고. 영어 수업을 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1, 2, 3, 4, 5, 6, 아이, 저였지? 땡이에요. 땡. 정답은 X였어요. 오늘 아니었고.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했다. 그리고 알림장이 있었죠. 밥을 먹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밤을 먹었다. 그리고 체육 수업을 했다. 1, 2, 3, 4, 5, 6. 아니, 그쵸. 정답은 집으로 갔다죠. 그리고 또 뭐랄까?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안 했다. 1, 2, 3, 4, 5. 정답 S. 5인 사람 친 거예요. 이것도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했다. 그리고 알림장이 썼다. 1, 2, 3, 4, 5. 정답은 O예요. X인 사람 B 아니에요. 알림장이 썼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집으로 갔다. 1, 2, 3, 4, 5. 정답은 O예요. X인 사람 진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만 할게요.
여기 정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할게요. 오늘은 그림이기를 해봤는데 어때요? 재밌나요? 그림은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